한국에서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좀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와, 이거 아직 시합이 두 달 넘게 남았는데 지금 빨리 싸우고 싶어요, 지금. 그냥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가서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영어 잘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듣고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국에서 이거를 뭐 스포티비와 뭐 이뤄냈다는 게 제가 이뤄냈다는 게 너무 지금 감격이에요. 빨리 싸우고 싶어요. 멋있는 샵을 보여주고 싶어요. 상대 선수에게 도발을 하거나 그러시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신데 이번에 특별히 설전 비슷하게 도발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많은 패드급 랭킹에 있는 랭커들 중에 오르테가 선수 상대로 이렇게 도발을 펼치셨는데 그런 이유나 어떤 목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끔은 좀 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원래 이거 내 스타일 아닌 거 알고 쟤도 알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만약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샵을 만들었고 네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질문하신 것과 이어서 굉장히 그 SNS로 설전이 오갔는데 네 결국에는 받아들여줬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근데 오르테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든 오르테가 선수의 뭐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뭐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저 선수는 쉬운 선수니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선수니까 나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이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올해 최고의 시합이 될 거라고 100% 자신 있으니까 만들었습니다.